참 좋은 세상이죠. 요즘엔 여행을 직접 가지 않더라도 지구 구석구석을 여러분들 다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저녁에 좀 시간을 내 가지고 북유럽 사례를 좀 많이 보는데, 북유럽을 이제 여행할 그런 기회가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북유럽 사례를 이제 보게 되면은 여러분도 한번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영국이고, 여기가 노르웨이. 노르웨이가 한 500만밖에 안 되네요. 부자 나라죠, 이죠? 스웨덴이고, 핀란드고. 여기에 이제 여기엔 덴마크 있는데, 이 페로 제도라는, 뭐 여러분 아실 분도 계시겠지만, 덴마크 영의 자치 여러분들 지역입니다. 자치. 예. 그리고 이제 인구는 한 5만 명 정도가 되는. 바로 옆에 이제 아이슬란드가 있고 절의 고도죠. 예. 주로 수산업을 해가 먹고 사는. 섬들이 아주 많은데 뭐다 여러분들 주요 섬들은 다 해저 터널을 뚫어 가지고 이 덴마크 영인 페로 제도입니다. FAROE 영어를 입력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그런 동영상 콘텐츠를 볼 수가 있죠. 풍광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뭐 춥고 바람이 많고 비가 많고 그런 아주 아주 독특한 그런 데를 구경을 했습니다. 유튜브가 없는 시절에 났으면 뭐 이런 걸 어떻게 구경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걸 다본 거죠.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이런 이제 된데, 여기가 이제 의회 건물입니다. 5만 명이니까 도시국가하고 비슷한 거죠. 예. 이게 흰색에다가 붉은색 그런 십자가 모양이 그려진 것이 덴마크 국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이게 한번 다음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구경할 만한 그런 콘텐츠입니다. 예. 페로. 우리말로는 페로라고 합니다. 페로. 예. 페로. 예. 여기도 이제 여성 숫자가 좀 적어요. 한 2,000명 정도가 적어가지고. 여기 이제 필리핀 분들이 많이 시집을 와가 사시네요. 그래, 현재 한 필리핀 여성분들이 가정을 꾸린 경우가 150명 정도 되는데, 필리핀은 특히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고 똑똑하다고 그래요. 이제 그 콘텐츠를 쭉 보다 보면 이제 필리핀 아가씨들이 이제 온라인 같은 걸 연애를 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자리를 잡는데 아주 뭐 생활력도 강하고 영어도 가능하니까. 이 지역이 여러분들 굉장히 독특한 것이 이렇게 절의 고도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그런 단백질 섭취 같은 것을 위해 가지고 고래 사냥을 하는 집단적으로 고래 사냥을 하는 마을 전체가 여러분들 힘을 합쳐서 고래 사냥을 해서 여러분들 고래 고기를 많이 먹는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래는 포획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난도 많이 받지만 페로 제도의 주민들은 그런 고래 포획을 금지하는 그런 국제 협약 같은 데는 가입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마을에 있는 배들이 여러분들 떼를 모아 가지고 이 돌고래죠. 돌고래를 파일럿 돌핀이라고 이렇게 부르네요. 파일럿 돌핀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파일럿이라는 그런 고래, 파일럿 고래라고 그렇게 부르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군집 생활 하지 않습니까? 돌핀은. 예. 그 고래를 쫓아가지고 해변가로 몰아넣으면은 그러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 칼 같은 걸 가져가지고 고통 없이 그냥 죽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사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잘라가지고 이제 뭐 분배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국제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많죠.
취재도 많이 가 비난도 하고. 예. 그런데 이 보시게 되면은 이 이제 이렇게 돌고래들이 다 이런 해안간으로 밀어 넣어 가지고 이렇게 돌고래를 사냥을 하는 겁니다. 이 관련된 기사가 예, 이 아주 그냥 블러디가 피가 흐르는 그런 전통이다. 예, 이렇게 잡는 겁니다. 1400마리 돌핀이 죽었다. 고래고기를 많이 먹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생활 수준은 굉장히 높은 장소인 것 같아요. 여행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거를 이제 보다 보니까 예 여기에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한 의사분이 1980년대부터 이제 이 문제를 추적해 왔더라. 고래고기 이제 예. 여러분도 아시죠? 예. 그런 그 생태계 가운데서도 생태계의 상위에 있는 그런 물고기, 특히 고래 같은 그런 물고기 같은 경우는 수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원이 중금속이 여러분들 체내에 축적이 돼 가지고 사람들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특히 임산부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로 아일랜드의 의사분이 그런 고래의 그런 근육이나 폐때는 그 돌고래에서 머큐리가 수원이죠. 많은 수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 많은 수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건데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이 페로 제도의 젊은 어머니들은 어머니들이 여러분들 안 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그 이 먹이 사슬 가운데 상층부에 있는 그런 물고기들에게 수원이나 중금속이 이런 함유량이 많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들었지만 이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도 기사가 많이 나와 있네요. 일본은 돌고래 고기 허용치 100배 수원 검출 예, 이런 기사들이 많네요. 예, 그런데 고래고기는 약간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저렇게 찾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많이 먹으면 수원 중독 같은 걸 굉장히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이제 이게 물론 환경단체 여러분들 주장이지만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조사는 되게 머리카락을 여러분들 잘라가지고 수원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시게 되면 돌고래든 고래든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수원 등 중금속 때문입니다. 수원은 자연계에서 금속수원, 무기수원, 메틸수원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 중에 지용성 물질인 메틸수용은 90% 이상이 소화관으로 흡수됩니다. 예. 그런데 이 수용성 이 수원 가운데 한 체내에 한 1년 4개월 정도 체류하는 것이 평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걸 너무 많이 먹으면은 체내 축적이 되는 거죠. 크고 오래 살면서 먹이 사슬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고래는 수원 함량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시민단체 시셰프드 코리아가 예, 밍크 고래 고기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가 한 4, 5년 전에 한 분을 만났더만은 그분이 이제 회를 좋아하시는데 그런 이런 그 물고기 중에서 이제 상류에 있는 그런 해를 좋아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예, 건강검진을 받았더만은 수원 함유량이 많다는 그런 의사의 조언을 받아 그다음부터는 그런 회를 안 먹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임신부나 아이는 한 번이라도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메틸수원은 태반도 통과할 수 있는데 몸이 작은 태아에게는 작은 양의 혈중수원 농도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내려온 그런 페로 제도의 식습관이 고래고기를 즐겨 먹는 건데 페로 제도 내에서도 젊은 어머니들은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안 먹는 겁니다. 어머니니까 본능적으로 그걸 보호하는 거지. 식습관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식습관에.
서양 음식에 비해 가지고 한국 음식은 뭐 조금 식습관이 좋다고 그러는데 많이 끓이고 이런 거 많이 끓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썩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 그런데 한 가지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대개 이제 50대 접어들면은 50견 같은 걸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도 심하게 알았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데 힘줄에 석회 같은 것이 여러분들 축적이 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아프지 않습니까? 예. 그 50견 같은 거를 당연히 사람들이 그냥 나이가 들면 그거는 앓는 병인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그 한국인들이 겪는 그런 50견도 너무 많은 음식을 끓여서 먹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식습관을 의사분들은 식습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식습관을 조금 개선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되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날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곡류 같은 건 날로 먹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50견이 40대 50대가 되면 50견이라 부르는 어깨 통증은 대개 근육의 여러분들 석회가 여러분 축적이 돼가 여기 보시게 되면 어깨 통증으로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어깨 윗부분이 하얗게 보이면 석회가 쌓여있다는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깨 석회성 건염. 우리가 50견이 하지만 아마 학문명으로 보면 석회성 건염이라 부르네요. 예. 이 힘줄에 칼슘 퇴적분이 이게 대부분 끓여서 먹는 그런 문화권에 대해서는 관찰할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먹는 거가 뭐 계속 먹으니까 식습관이라는 부분이 참 중요한데 예.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식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 그런 의학 정보를 구하기가 쉬우니까 날걸로 먹을 수 있는 경우는 또 날걸로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음식은 대부분 다 많이 끓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 사내아이라는 분이 말씀 잘 하셨네. 찢고 볶고 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념 같은 걸 많이 넣고 그러니까 위에 한 분이 예 맛있다고 그러네요. 맛있죠. 자 어쨌든 여러분 다음에 시간 되시면은 여기 폐로 제도에 대한 예, 이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인상적인 그런 데네. 예.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2023년도 거의 저물어드는데 이제 언제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싶습니다. 2023년도에는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까지 이제 정리정돈한 책이 도둑놈들 시리즈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좀 실상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대주시고 그리고 또 공병호 TV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기 시작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예. 통사를 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세계 역사를 통사로 쓰는 것은 정말 어렵죠. 예. 그래서 이 신학과 역사학을 겸비한 이 김동주 교수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도 여러분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일은 성탄절이죠. 예. 내일도 뭐 여러분들 방송하겠습니다. 준비해가지고 매일매일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 큰 기쁨이니까 예. 자 그럼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